절대 그것을 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IELTS는 시험 영역이에요. GRE라든지 TOEFL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시험과 같이 문제 은행식으로 나와요. 질문의 주기는 기본적으로 2년, 길면 3, 4년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토픽은 도대체 어떻게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보통 1년에 4번 정도 존재하거든요. 모델 답안을 만들어 노락치기가 가능합니까? 노락치기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어떤 우리 편지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스피킹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느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최신 경향을 제대로 추격하는 릭스 IELTS 리킹 강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라이팅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앞으로 시험이 곧인 거예요. 곧! 뭐 당장 뭐 한 달 뒤인데 여러분들 또 시험 공부하시면 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IELTS 라이팅과 관련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재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Q&A를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되시죠? 그러면 같이 Q&A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라이팅 토픽 공부할 때 캠브리지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와 관련된 IELTS 서적 그리고 인터넷 강의 공부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반은 맞는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법과 기본 어휘가 조금 약해가지고 시험을 바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준비 단계를 거치는 학생에게는 좋은 수가 될 수 있어요. 허나 보통 여러분들이 시험을 바로 앞두고 있거나 기본 문법이나 어휘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가능한 학생들은 절대 그것을 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IELTS는 시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타 다른 시험 GRE라든지 TOEFL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시험과 같이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게 돼요. 문제 은행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돈을 은행에 입금을 하잖아요.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올 수 있고 똑같은 그 지폐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 그리고 같은 문제가 돌고 도는 형태를 바로 문제 은행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번 주에 내 컴퓨터 시험을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 토픽이 나온 거예요. 정부가 반드시 어떤 금전을 배고픈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가 사실 한 달 뒤에 컴퓨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2년 뒤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선생님, 그러면 보통 질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게 요점인데요. 질문의 주기는 기본적으로 2년, 길면 3, 4년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IELTS 라이팅 공부를 만약 하실 거라면 기본적으로 기출 토픽을 많이 보되 최근에 나왔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2년, 그리고 많게는 4년 터울로 계속적으로 보고 습득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문제에 나오니까. 스피킹은 보통 그 달마다 나오는 기출이 정해져 있지만 이 IELTS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ELTS 2년에서 길면 3년, 4년 기출을 보는 것을 엄청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기출 토픽은 도대체 어떻게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출 토픽은 기본적으로 이 페이퍼 시험이 보통 1년에 4번 정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4번에서 보통 그 기출들을 묶어 놓으면 한 달에 4개를 묶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1년에 한 40에서 48회 정도의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기출들을 제가 모아 가지고 저장을 해 놓았다가 그것에 대한 모델 답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수업 때 학생들과 함께 8점 모델 답안, 그래서 저가 직접 쓴 유희열 베이스로 한 8점 모델 답안들을 공부를 해 보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출률도 좋고 공부하는 효율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삭도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만약 진행을 할 거라면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출 토픽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영어를 좀 친숙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강한 토픽이 있고 약한 토픽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문을 보더라도 꼭 본인이 다 관심이 없는 분야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기기에 관심이 있으면 IT 토픽에 관심이 많으니까 컴퓨터에 대한 용어를 더 잘할 테고 건축학을 공부했으면 건축과 관련된 토픽을 더 잘할 건데 그
그에 반면에 예술에는 문외한인 거예요. 그래서 젬병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기출 토픽을 가지고 본인이 아트와 관련된 토픽들을 하나 계속 공부하다면 그 아트와 관련된 어휘, 문법 등등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출 토픽에 본인이 브레인스토밍화 할 수 없었던 단어들, 뭐 artistic, 예술적인, 혹은 artifacts, 골동품, 혹은 appreciate, appreciate가 원래 감사하다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 뭐 perspectives, 한마디로 관점, 시야,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고, 뭐 archaeology, 고고학이라는 단어라고 하죠. 예술과 아주 어울리는 단어, 걸작, masterpiece, 이런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술로도 연결을 하면, 뭐 우리 영국의 속담에 뭐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이제 윈스턴 처칠이 발표하는 건데, 그런 이제 속담이라든지 이디엄 등을 넣어주면 점수 획득에 훨씬 더 강한 부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려놓았지만 법과 관련된 토픽도 사실 그래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공부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공부를 하신다는 건 솔직히 좀 저로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기출 토픽을 공부하는 것이 IELTS 학습의 pathway, 즉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질릴 대로 질린 거예요. 토픽이 매번 같고 캠브리지 맨날 똑같은 토픽.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본인이 못하는 토픽은 무궁무진했었던 거죠.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8점 모델 답안이 완성이 돼 있냐고요? 많은 질문 중에 보통 8점 모델 답안은 어휘, 그 다음에 문법, 이것은 스피킹의 그 채점 요소와 아주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나타나는 게 문제 응답, 태스크 리스폰스, 얼마의 문제 응답을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가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게 coherence와 cohesion, 논리성인데요. 연관성과 일관성을 일컬어요. 그래서 주장, 근거, 예시가 얼마나 적절하게 있는지, 자꾸 탁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지, 한국말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모델 답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9점부터 어떻게 제일 낮은 점수는 뭐 1점이겠지만 아무래도 1점은 받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3점 정도까지 점수 기출의 근거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픽의 종류 무엇이 있냐고요? 많이 질문하는데요. 토픽 종류 꼭 여러분들이 학원 가셔가지고 선생님이 그 가져온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시험 급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좀 본인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시험 그 월에 토픽이 만약에 본인이 다 잘하는 것밖에 없다면 사실 공부할 필요가 그렇게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픽들은 되게 다양해요. 신문에서 볼 수 있는 뭐 현대 기술, 그 다음에 교육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 뭐 language, English 많이 나오고요. 예술 아까 했고요. 사회, 정부의 어떤 welfare, 복지와 관련된 topic. 과학, science. science는 뭐 예를 들면 space, 우주와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medical science, 의료과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여행 분야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travel, 혹은 culture, 문화, local culture, international culture, 혹은 history, 그리고 local history냐 아니면 international history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받게 될 거. 벼락치기가 가능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벼락치기 가능합니다. 벼락치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스피킹보다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벼락치기는 템플릿, 그러니까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어떤 우리 편지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역을 하면 관련된 그 편지 쓰기의 양식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살을 붙이는 연습들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스피킹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느는 부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릭스 IELTS와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첨삭 시스템을 받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기출 서적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그리고 모델 답안이 있는 것을 공부하셔서 제 거 모델 답안 정말 훌륭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라이팅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써보고 관련된 어휘 쓰려고 노력하고 문법 쓰려고 노력하고 이디엄 있으면 이디엄. 계속 반복적 훈련이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첨삭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못하는 토픽을 점진적으로 공부한다는 것. 매번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릭스 IELTS 도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계속 향상을 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릭스 IELTS 카카오 채널이나 릭스 IELTS 카카오톡 혹은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연동이 되어서요. 앞으로 스피킹 라이팅뿐만 아니라 리딩 유이어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고 수업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수업 문의를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제 최신 경향을 저격하는 릭사이엘체였고요. 오늘은 라이팅과 관련된 Q&A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